이제는 완전 바뀔 자,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빨리 가서 얼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 저녁 나방이고요. 그럼 맞아요. 오늘은 이사님이 이제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지하철 개통 시점과 착공 시점 언제 투자하면 좋을까? 지하철이 신설되고 네. 지하철이 뚫리는 거에 따른 집값의 변화 네. 라는 얘기겠네요. 네. 그 뉴스 기사에 네. 어떤 기자분께서 네. 지하철 호재 착공 개통 언제가 좋을까라고 이제 올렸더라고요. 사실 진짜 지하철 개통이라는 게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세권은 아무래도 환급성이 좋아요. 그렇죠. 들어오겠다는 사람 역세권. 네. 그리고 임차 수요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면서 투자를 했을 그렇지. 때 이 세가 안 나가서 고생하는 걸 덜 겪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세권 하나 봐요.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어디까지 보는 게 역세권이에요? 예를 들면 거리? 그러면 거리, 시간? 시간으로 따졌을 때 도보 한 5분까지는 역세권으로 보는 5분이라는 건 도보. 도보라는 걸어서? 네. 뭐 그러면 이제 역세권 말고 왜 초역세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초역세권은 한 3분 미만. 그 여기 딱 지하철이 생기면서 내 동네가 인프라가 좋아진다. 그게 아무래도 역 주변에 상업지로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네, 우리 집이 만약에 지하철이랑 한 15분 걸어서 15분 거래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 바로 앞에 지하철이 뚫려? 지하철이 뚫려요. 그러면 집값은? 오르죠. 아, 너도나도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지역은 아니 크게 단계로 보면 첫 번째는 계획 단계 있죠. 그 다음엔 착공하고 그 다음에 개통하죠. 그리고 개통 후 2년 와, 개통 후 2년까지. 개통 후 2년까지 딱 보시면, 제일 많이 오르는 시점을 대부분은 개통 이후 6개월이라고 봐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서서히 이제 계획 단계부터 오르다가 확 그래프가 올라가는 구간을 개통 이후 6개월 정도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새 지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오늘의 주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 지하철 개통과 연관되는 동네 집값 내지 땅값 얘기를 할 건데, 그 나는 이 동네에 왜 투자하고 있는가? 뭐 여기에 뭐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첫 번째 동네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동네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인 논현동입니다. 제가 논현동을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신분당선 연장 그 1단계 착공을 한 1년 반 정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1단계 연장으로 그 강남역 바로 있는 신논현, 논현, 신사역까지를 이번에 찾고 자 이제 그러면 공사 단계별로 자 강남역 여기 있어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그다음에 논현역, 신사역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이 신분당선 자체도 되게 괜찮은 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신분당선이 좋은 게 강북을 이어주는 센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쪽에서 동쪽을 잇는 9호선이랑 북에서 남을 잇는 신분당선이랑 거기가? 만나는 교점이 거기가 신논현역이다? 네, 신논현역이라서 논현동을 팠는데요. 아, 원래 9호선 라인이 그 저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황금 라인. 예전에 방송했을 때 신분당선을 레드카펫 라인이라고 했어요. 여긴 부자 동네만 돌아다닌다. 아, 레드카펫 라인. 그러네요. 네, 강남과 분당. 한남. 한남동 지나가네. 용산 지나가고. 강남. 아. 뭐 광교. 광교도 그 경기도권에서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재 시민의 숲. 양재역 있죠. 양재 시민의 숲역. 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논현동, 양재동 어디가 비싸야 될까요? 논현동이 비싸죠, 당연히. 아니, 나 지금 잠깐 지금 질문이 살짝 이상했어. 그냥 딱 봐도 논현동이 비싸죠. 네. 뭐 양재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원래 논현이 비싸죠. 그 관점에서 이제 가격을 논현이 비싸지.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세가나 매매가를 봤을 때 지금 크게 다르지 않아요. 토지가 자체도. 잠깐만. 그 현재 논현동 쪽 일대의 땅값, 전세값, 빌라값이 양재동 일대의 땅값, 전세값, 빌라값하고 비슷하다? 비슷해요. 저는 그거를 지하철이랑 연관해서 보고 싶거든요. 양재 시민의 숲역은 신분당선이 이미 개통이 있어. 됐어요. 네. 그리고 논현동은 아직 안 뚫렸어요. 앞으로 개통할 거야. 네. 개통을 같은 하면 개통한 곳과 안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개통 이후에 아까 6개월 이후가 가장 많이 상승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논현동은 아직 그 지하철 호재가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강남 그 논현동 쪽은
이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3호선이 다, 다 환승역이네. 네, 다 환승역이 되는데 한 정거장 차이로 다. 그러네요, 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요. 촘촘하게 엮인다, 촘촘하게. 여기 추가로 신분당선 1단계가 끝나는 신사역에 또 신사위례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신사선 또 있구나. 위례신사선이. 여기도 위례신사선. 네. 이게 이제 잠실 거쳐가지고 위례동 가는 거죠? 네. 아, 그럼 또 연결되네. 네, 그래서 교통이 여기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호재가 없는 데보다는 이런 지역을 게...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쪽 지역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서울의 그 메가톤이 되겠네요, 그냥.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뭐...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고 계시는 데는 그럼 어디신가요? 어디로? 두 번째 지역은 두 번째로 보고 계세요? 제가 좋게 보냈죠. 또 청량리입니다. 어디? 청량리요? 네. 아, 맞아. 지도를 보니까, 네. 지도를 보니까 그냥 동대문이네? 알고 봤더니 가깝네요. 네. 서울 가까워. 지금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그 공사 중이에요. 네. 그 이번 달부터 분양한다고 했는데 입주는 22년이고 롯데캐슬이 65층으로 들어오면서 뭐 그 청량리역 바로 밑에? 네. 네. 뭐 호텔, 컨벤션 센터 뭐 막 이렇게 들어오고 과거에는 뭐 혐오시설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네 동부청과 시장 뭐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지역 네, 지저분한 네, 지역 네. 아니면 MT 갈 때 그냥 잠깐 만나는 지역 그렇죠 거기서 잠깐만 얼른 출발해야지 대성이 가야지 대성이 가는 네. 지역 이렇게만 근데 거기가 이제 이제는 완전 바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전철역 개통과 연계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청량리가 청량역이 이미 있는데 뭐가 또 있어요? 기존에 1호선인 청량리역이 있고, 있고 예. 경춘선은 예. 있었죠. 예. 있고. 근데 예. 거기 경의중앙선 이런 거? 네, 경의중앙선 있고 지금 동해까지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분당선이 연결이 됐어요. 아 분당선? 네, 원래는 분당선이 왕십리까지밖에 맞아요. 없었잖아요. 왕십리에 더 갔어요 분당선이 네. 분당선이 한정거장 연장이 돼서 청량리까지? 네, 청량리까지 아, 분당선 연결됐구나. 그리고 GTX B라인과 C라인이 청량리에 아, 일로 지나가요? 네. 아, 기존에 왕십리역이 왜 네 개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네. 쿼드러플역이었는데 네. 청량리는 다섯 개가 되는군요? 그쵸. 오. 그리고 네. 나중에 GTX 노선이 확충되면 네. 그 삼성역에서 청량리까지 한정거장이에요. 삼성역에서? 네. 아, 삼성과 청량리를 이제 바로 이어 광역으로 연결한다는 네. 광역전철처럼 급행전철. 네. 지금 동부청과 시장이 한양 수자인이라고 해서 곧 초고층으로 올라가고요. 롯데캐슬도 초고층. 상점벽회하는 느낌이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아직 공사해야 될 재개발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옛날에 그러니까, 청량리가 아니다. 옛날 얘기네. 청량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아. 앞으로 4, 5년 지나면 2022년만 네. 지나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청량리는 일종의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량리는 계획 단계로 저는 계획 단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까 신분당선 지하철 착공 단계? 그쵸, 지하철의 3단계 중에 네. 계획 단계와 착공 단계와 개통 단계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신분당선 연장선 노년 쪽은 이제 착공, 단계. 착공 이미 하고 있는 거. 계획이 이제 이미 개통 계획 다 잡힌 거고. 지금 말하는 청량리는 이제 계획 단계라서 네. 그럼 아직은 이제 뭐 길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한 청량리 투자하신다면 한 10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길게 보면서 보고. 여기는 지금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하자는 얘기네요. 네. 일종의 지역 분석이네 이게. 뭐 이렇게 중간중간 시세가 오를 타이밍들이 계속 있겠네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재밌는 지역이죠. 그러네요. 강북에서는 제일 괜찮은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에서의 핵심 지역이 되겠네요.